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시간 정도 뒤면 시작되는데요. 제주도 내 14개 시험장에도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현장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김찬영 기자. 네,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서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어서 아직 쌀쌀하긴 하지만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수능 한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곳 시험장 주변에는 새벽부터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선배들을 응원 나온 1, 2학년 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수험생들은 조금 뒤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하는데요. 시험장 200m 앞에서는 차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도착이 늦어질 것 같으면 112나 119로 전화를 걸어 긴급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출근 시간은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는데요. 시험장 주변에서 차량들은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항공기 운항도 전면 통제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시험에 모두 6,9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은 지정된 필기구와 아날로그 시계는 소지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4교시는 오후 4시 30분에 끝나며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선택한 학생은 오후 5시 40분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제주여고 시험장에서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